많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살짝 친구들 많고 애들 사이에서 인싸로 불리고 막 그런 걸 인싸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인기가 있는 거? 저도 같게 생각합니다. 인싸가 되는 조건은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애들한테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게임도 많이 시켜주면 인싸 될 것 같습니다. 애들하고 친해지고 애들한테 해야 될 걸 말해주는 조건.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인사이더의 줄임말이고 인사이더는 그 아웃사이더의 반대말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걸로 그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웃사이더는 그 외톨이 밖에 있는 놈이고 그리고 인싸는 안에 있는 그 인기 있는 놈입니다.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. 무슨 인사이더 아웃 인사이더라고요. 아 인사이더. 당연히 있죠.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친구들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요. 대답하기가 좀... 저번엔 개인 연구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인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